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제주와 대전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제주로 가보죠. 김지연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추자도 어민들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참조기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팔리지가 않아서 냉동창고에 쌓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어민들이 직접 온라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제주항에서 북서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 추자도입니다.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의 발길은 꾸준한데 정작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주력 어종인 참조기 조업이 부진한 탓입니다. 전국 어획량의 70%까지 차지한다는데 최근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번 나가면 많게는 10톤까지 잡혔었지만 요새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줄었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 줄고 중도매 수요까지 급감한 데다 참굴비 축제마저 열 수 없어 재고만 쌓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정 높이까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조업량은 예년 같지 않은데 소비마저 따라오지 않으면서 산지 물량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업체 납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시세고 계속 재고량만 쌓여 있고 올해 선정된 물도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사회권 냉장실 부족해서 지금 현재 실정하는 그 부산이나 나주 쪽으로 그 냉장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일시 보관 쪽으로 좀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예년 대비 많게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어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 확산 추세에 맞춰 이커머스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예, 커머스 함으로써 우리 추자도 수협으로서는 예, 바닷마트 매출 또는 가공품에 대해서 전국으로 팔려나가면 우리 추자도 또 살리고 우리 추자 수협도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검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한 유통환경에 판로난이 심화되면서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랜선 마케팅이 새로운 판매 창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